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실패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목이 연료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기름의 함유점 T5 파손에 의한 경진류가 누출된 사례고요. 동경공업대학의 소리명란 교수님이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T5에서 여기서 이제 와류가 생기면서 에로전 코로전이 발생됐다. 누설됐다 그런 얘기인데, 76년 8월에 일본 카나카와현 등경유 수첨 타랑장치가 되겠습니다. 기회를 보시면 등유와 경유 수첨 타랑장치 내로 순회하고 있던 종업원이 보온된 대관으로부터 아지랑이처럼 증기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온재를 대비했을 때 연료와 냉료 화력되는 T관에 약 1mm의 구멍이 생성, 안개상의 기름이 분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행스럽게 폭발되지는 않았죠. 현황을 보시면 폴트 트리도를 만들었는데, 결과를 보시면 그림의 파괴 형태라든가 파괴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폴트 트리도가 만들었는데, 연료와 냉료의 함유점 T부에서 기상부 기체 부위에 약1% 황화수소. 황화수소니까 H2S겠죠. 황화수소 H2S. 했으면 얘들이 이제 이온화되면 습기가 돼서 이온화되면 H+ 두 개하고 Se- 이 정도 되겠죠. 이온화돼 가지고 얘들이 이제 부식인자죠. 부식인자가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주인자가 이제 수소가 이제 부식인자가 되고, 예, 폐하가 떨어지는 거죠. 폐하가 내려가니까 산성화되는 거죠. 산성. 산성되면 부식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로전과 코로전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와류와의 코로전, 에로전, 그 다음에 예, 황화수소에 의한 코로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냉류, 연료가 여기 이 부분에서 와류가 생기고 황화수소도 만들어지고 스트립으로 가는 함유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T관이 파손됐는데, 그러면 비시간 시간 의존성이다. 부하가 없었다. 그다음에 뒤에 손상이 되어 있었다. 부식 생성 물질이 있었다. 에로전 코로전이 났다. 이렇게 해서 폴더 트리도를 만든 거죠. 파괴 형태라든가 파괴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에 적용한 폴더 트리도.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경진류가 누출됐다. 그러면 결국 연료 냉류 함유점이다. 설계가 잘못된 건 설계의 문제다, 이거는. 그다음에 T관이었다. 그래서 기기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부적절에 의한 차관한 폴트 트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부적절에 의한 차관한 폴트 트리도, 연료와 냉류의 함유부의 T관을 채용했기 때문에 함유점에 있어서 와류가 발생되고요. 에로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그림 4번에 보시면 기계 부하 이력, 환경과 재료에 착안한 폴트 트리도인데요. 기상 기체 부의 1% 정도의 황화수소 등의 부식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또 연료와 냉류 함유점에서 국부적으로 와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에로전, 코로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경진류가 누출됐는데, 외부냐 되면 내부 환경이다. 사용상의 문제는 기계 문제다. 부식성이 컸고 와류가 있었다. 그러면 에로전, 코로전이 되는 거죠. 에로전, 코로전 이렇게 됐죠. 기계 부하 이력, 환경과 재료에 착안한 폴트 트리도 이렇게 됐죠. 5번은 이제 손상 이벤트 트리도로 해가지고 연료와 냉류를 합식시킬 때에 T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함유점에서 화류가 발생되었다. 또 황화수소의 존재에 의해 에로전 코로전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벤트 트리도인데, 혹시 이게 이벤트 트리도입니다. 그럼 결국 연료와 냉류 이중 유체가 있었고, 한 개수에서 함유가 되었고 T관을 사용했고 황화수소 용해 되어 있고 결과 에로전 코로전이 발생되었다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게 이제 현재 파열된 T관의 마모 상황인데, 보시면 냉류, 연료가 이제 만나는지, 여기에 이제 와류가 발생되면서 빗금친 부분이 마모가 극심한 개수입니다. 여기 빨갛게 칠한 부분이, 그다음에 구멍 관통부는 여기에 되겠습니다. 현재는 요거지만 계속 이제 마모가 되면 전체적으로 관통이 되고 나중에 이제 화재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현재 요거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연료와 냉류의 함유이 T관을 이용한 것, 대처 바로 당해 장치 운전을 정지하고 스트리퍼 탑게 통로에 연결 해제하고 걔네의 포지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 거죠.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배관의 직경을 85도 100으로 좀 확장하고 T관을 엘보로 변경. T관을 엘보로 변경하고 냉류 입구를 엘보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 여기 현재 요거는 이제 현재 개통도인데 세퍼레타고 트리퍼인데, 여기 T관 여기 부분에서 파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개선한 겁니다. 예, 사고 후에 개조한 방법. 보시면,
여기 이제 T가 아니고 T관이 아니고 이게 엘보를 만든 다음에 엘보로 그 저기다가 이렇게 가는 관을 넣어서 냉류를 집어넣고 인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와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조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과 보시면 함유증이 유체의 그동을 고려해 설계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동해석을 해야 되고요. 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사망자 수, 부상자 수는 없었고요. 예, 여기서 예, 사고로 확장되지 않고 일찍 발견한 게참 다행이었죠.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